오늘 뭘 해볼 거냐면 아빠랑 비키니 룩 뭐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. 기다려. 하나, 둘, 셋. 지금 어디? 아 오늘 저희 아빠랑 같이 이제 룩북을 찍어보기로 했는데 인사 한번 해주세요 카메라. 아 예 안녕하세요 시원이 아빠입니다. 젊은 아빠예요. 저희 아빠랑 같이 이제 룩북을 찍어볼 건데 평소에 그 제 패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실래요? 쾌활하고요. 뭐 이렇게 요즘 젊은이답게 잘 입고 있는 것 같은데. 그래. 그러면 뭐 이렇게 첫 번째 옷부터 한번 해볼까요? 첫 번째? 알았습니다. 네, 하나 둘 셋 하면 눈 떠. 하나 둘 셋. 어때? 어때?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? 어때? 뭐 시원하긴 하네요. 아니 어떠냐고. 속에 입는 거라면 뭐 예쁘겠지. 근데 설마. 근데 네? 오늘 다 이렇게 입는 거야? 응. 왜? 알았어. 여기가 이렇게 뚫려 있는 거야. 나는 약간 이렇게 끈이 있는 수영복이 좋아. 이게 아까 거보다 더 괜찮아? 아까 개인적으로는 더 괜찮아. 아빠 이런 취향이야 그러면? 약간? 응? 이런 취향이야? 어? SM 쪽이야 혹시? 어? SM 쪽? 어 근데 너무 치장 이런 거? 어 그런 것들이 너무 신경 쓰이는 거 아니야? 이런 포인트들이 예쁘지 않아? 아니 그래? 이거 입고 수영장 가면 남자 몇 명 만날 수 있을까? 왜? 네? 수영장에 남자 만나러 가? 수영장에 그냥 뭐 가서 간 김에 같이 보는 거지. 아 뭐 간 김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수영이나 하면 되지. 이런 거 입고 가지 마. 속옷 같아 속옷. 이거? 어. 그래? 수영복인 건 알겠는데 속옷 같았고. 왜? 이벤트 속옷 약간 그런 느낌인가? 어 이벤트. 어 오케이 이벤트. 이벤트 그런 건 속옷? 괜찮. 이벤트 속옷 어떻게 알아? 그건 무슨. 어 이건 별론데? 아, 에? 별로라고? 어. 아빠 스타일이 아니야 이거? 어 한번도 아닌데. 왜 별로야? 괜찮은데? 아니 색깔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. 무슨 색? 아빠 검은색을 좋아하는구나. 아니 흰색도 이뻤어. 그래? 근데 요색은 뭐 예쁜데? 얘는 디자인이 어떤 거냐면 뒤에 이렇게 아, 그런 거는 뭐 별로 써? 별로라고? 어 그런 거. 그러면 아빠 어떤 게 끌려? 어, 왜? 첫 번째 거, 두 번째 거. 그건 좀 뭔가 좀 그래. 그래? 별로인데? 별로인데? 네. 우리 딸 춥겠다 얼른 들어가. 나 다음 거 입고 와 그러면? 몇 벌이나 있는데? 어? 몇 벌이나 있는데?
마지막 룬다? 어때? 괜찮아. 얘가 제일 가장 커 보이지 않아? 가장 커 보이지 않아? 지금 수영복 입는데 무슨 그게 뭐가 중요해? 그게 중요해. 그러면 아빠는 지금까지 했던 다섯 개 중에 어떤 게 제일 나? 아빠 블랙 톤이 좋아. 블랙 톤이? 어. 그 다음에 우리 효연이한테는 흰색 톤이 잘 어울려. 처음에. 맨 처음 거? 어. 아 진짜? 아빠 픽은 그럼 블랙이네. 그래. 그럼 이제 나 그거 입고 남자친구랑 여행 갈게. 아빠가 골라준 거니까. 왜? 남자친구랑 어디 가라고 수영복 고른 거 아니야? 아니 그러니까 그거 해서 같이 수영복 장 풀에서 인증샷 찍어서 보내준다고. 알았지?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.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. 지금 어디?